자. 알리 언니. 다 찍었어, 진지 커플. 아유, 오빠. 뭐, 누구에게나 징크스 같은 게 있죠. 특히 가수들,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은 놀이하기 전에 양파를 먹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뭐, 높지 않은 음에서도 음이탈이 날 것만 같고 실제로 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양파와는 앙숙이지만, 예. 까도 까도 양파 같은 매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하입니다. 좋네. 좋다. 아, 재하! 주하씨와 조호씨. 조호씨, 잠시만요. 가도 안 갔어. 예, 예. 지금 굉장히 급하세요. 네, 선배님. 다른 거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드리고 오겠습니다. 그게 하나, 나지, 둘, 뭐. 셋. 이제 화이팅! 화이팅! 아유! 조관 선배님. 좀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듀엣 미션인데 원곡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는? 아, 이건 정말 사기죠. 사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아니, 저도 원래 엄살을 좀 잘 떠는데 그 친구들이 엄살 더 떠는 거고요. 아, 나를 왜 불렀을까? 아니, 불러줘서 고마웠는데. 아니, 저는 초대를 받아서 너무 네. 행복했고 좋았고, 근데 사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아, 음악을 막상 들어보고 서로 그 음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네. 아, 이건 아니다. 괜히 나온다 그래가지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 여자 키보다도 무려 상도가 더 높은데도 짜렁짜렁 하시고 오늘 진짜로 많은 분들이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선배님은 믿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화이팅!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화이팅! 자, 요거 행사 레퍼토리는 네.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박혜빈 씨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 따다다 이어가는 거 있잖아요. 짧게 짧게. 그래. 네, 키트곡으로. 유영이야, 진짜 재밌어요. 한번 만들어 가래. 나와요. 네. 오빠, 삼촌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뜨거, 뜨거. 오빠 한번 믿어봐. 고드레 만들을 아주 그냥 죽여. 야! 아니, 야, 아니 근데 오, 유영이 형이 노래 다 하네. 박혜빈 씨 노래를. 잘했어. 예. 예. 요정 오셨네요. 요정. 아, 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재밌게 노니까 그것도 되게 짜증이 나네요. 많이 힘들겠지만 재하 씨 무대 잘 보고 이따 소감 말씀해 주세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우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조관우 선배님의 겨울 이야기란 노래예요. 이거를 이따가 굉장히 되게 외모도 훈남이시고 되게 멋진 남자분과 같이 듀엣을 할 텐데 그때 많은 호응 부탁드릴게요. 잊혀지지 않는 겨울 얘기가 있어 그 얘기 속에 두 사람이 나오고 추억의 노래가 흐르는 카페도 있고 아직도 난 널 사랑하고 모두 들
재현이는 네. 머라이어 캐리 같아. 머라이어 캐리. 네, 저는 조관우 선배님은 원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 이 꾀꼬리는 누구야라고 생각했을 때 조관우 선배님이. 아. 자, 조관우 씨. 네. 예, 인사해 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오늘 재하 씨가 제 노래를 해준다 그래서 또 좀 나와줄 시간이라 해서 너무 기쁘게 마음 먹고 왔는데.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거든. 아니, 본인도, 본인 노래이면서도 부담이 돼요? 어렵죠. 저 이거 부르다가 참 삑살이 많이 냈습니다. 아, 이거 방송용으로는 음이탈? 예. 음이탈. 예. 어느 부분에서 음이탈 뭐 이렇게 실수를 한 적 있어요? 아까 브릿지 부분 있죠? 예. 나는 아직도, 여기요. 너를 잊지 마. 저는 사실 아까 지금 깜짝 놀랐던 게 네. 뭐냐면, 재하 씨가 원보컬을 하고 조관우 선배님이 그 위에 3도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야, 거기 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예전에 정재현 씨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믿음이 갔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거잖아. 아니, 그 남자가 3도 쌀 수 있는 거 같아. 반론을 되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까 유정양이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직접 한번 하세요. 네. 날개가 너무 컸었노라. 날개가 너무 컸었노라. 지금 저희 제작진이 사인을 줬어요. 네 표 차이로 승패 갈렸습니다. 네 표 차이밖에 안 났대요. 우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대한민국 최강 아이돌 G.O.D의 G.O.팀의 3연승이냐? 방송의 전설 우리 조관우 선생님과 재현이야.
좋은데. 지역코블이 4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야! 손호영, 김태우, 재하와 조관우 씨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손호영 씨. 네. 어우, 귓속말로 계속 뭔가 얘기하는데 정말 궁금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조관우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예. 아, 아니 와 나와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져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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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예. 못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때보다 더 긴장됐어요. 사실은 재하 씨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내 표가 부족하다 그래서 안 됐다는데 관객을 4명을 내가 아는 사람 좀. 아 맞아요. 참 좌석을 이렇게 되지?